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4일. 9월 4일. 맞나? 아니다. 9월 3일이구나.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네. 9월 3일이에요. 화요일이고요. 국도교 취입니다. 갑시다. 일단 갑시다. 일단 칼 두고 가겠습니다. 데미지를 좀 어느 정도 좀 올려보고 싶어서 일단 칼 들고 가겠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한 10분 전에 컴퓨터에 앉았는데 한 댁을 정리하던 중에 한 3분 전에 딸내미랑 아들내미랑 부딪혀가지고 딸내미 팔꿈치가 까졌어요. 그래서 가서 밴드 붙여주느라고 또 이렇게 갱킹을 또 자동차 틀어 풀었어야지. 또 말하다가 또 아무튼 이제 집중 뭐 때문에 늦었더랬지? 아무튼 지금 제가 약간의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튼 자동차 틀어 신경 씁시다. 저 음질한 거 팔을 보라 그랬었는데. 아, 보물을 신경 못 썼다는 거 얘기하고 있었지? 아, 아무튼 보물, 그래, 신경을 그래서 못 썼고요. 아, 오랜만입니다. 대부분은 애들 이슈 때문에 9시에 뭘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틀어놓은 텔레비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행히도 아들이랑 딸이 집중해서 보네요. 그러다가, 둘이 미끄럼틀을 기대다가 둘이 부딪혔단 말이죠.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이들의 행복한 숨소리. 하하하. 잠깐만, 내가 뒤 사면 뒤 한 몫이 80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되는 거 아니야? 뒤로 다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돼? 안 되네요. 이씨. 구만이라는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안 되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덱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급히 바꿨어요, 덱을. 왜냐? 며칠 전에 황현 돌렸잖아요. 황현 돌린 거 3호성에서 나온 애들을 합성해가지고 소화가 나왔거든요. 소화가 지금 6성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6손이랑 같이 넣어야지 6소조가 되잖아요. 근데 조조가 없거든요. 일단 그래도 일단 6손 있는데 일단 넣었어요, 어거지로. 그래가지고 거기 육손이랑 같이 있던 박난이 지금 여기 촉댁으로 황충 대신에 촉댁으로 왔고요. 황충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이따가 감령오댁에 있는 육손이랑 같이 소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가 그 공속 들어가는 게 몇 번째 책량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7성이 되는 거면 무용지물이긴 한데 일단 넣어봤어요. 아몰랑 일단 넣어봤어요. 넣어봤고 그리고는 극독이니까 불덱이랑 이거 총날 애들 데미지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주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야 이걸 보여주면 어떡해. 아니야 어디 갔어. 아니야 이걸 보여주면 어떡해. 이 바보 멍청아. 아니 얘는 왜 이걸 갑자기 잡아? 이런? 됐다. 아 이게 이미지 창. 아 예전에 내가 이벤트 할 때 맞아. 이벤트 할 때 5만만 더 줘. 5만만 더. 안 되냐? 5만. 아 딜이 안 들어가네. 멈추네. 아 멈추네 여기서는. 아이 스킬 쓸 걸. 에이. 여러 가지로 망했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방 망했어. 아무튼 치유 제가 왜 아까 그걸 그 개편 창을 띄웠었냐면 제가 그걸 저걸 못 외워가지고요. 무슨 요일에 뭔지 못 외워가지고 확인할 때마다 바탕 화면 있는 거 저거를 불러와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확인을 하려고 했느냐. 오늘 하는 치유가 킹덤 믹스로 하는 마지막 치유입니다. 이제 9월 5일날 믹스가 종료되죠. 종료가 되면 이 짧은 로딩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치유 들어가고 나올 때, 연합전 들어가고 나올 때 로딩이 꽤 길거든요, 모바일로 하면. 근데 킹덤 미스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굉장히 원활하고 좋았는데, 만약에 킹덤 믹스로 다섯 덱 정도 하던 걸 이제 다음 일요일이나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땐 이제 모바일 버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섯 덱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강무가 혼자 뭘 쓰고 있던 것이냐? 이 바보 망청이. 아, 이게 혼자 연기기 쓰고 있었네. 둥둥둥둥. 알겠고요. 아무튼 저 이미지 뷰어를 갖다가 제가 전에 이벤트 하느라고 제일 상위로 올려놔가지고 떴었었네요. 방송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80만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놀리겠습니다. 아, 근데 끝나기 직전에 보면은 왠지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될까? 아, 아까처럼 다 썼으면. 아까 그림이 좀 아까운데 이건 안 될 것 같죠? 15만이면 얘네가 지금 촉각이 딜 넣는 애들이 촉각 장수가 없으니까 안 될 거야 아마. 빨리빨리 넘어가자. 안 될 거야 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스킬 다 써도 10만 딜 안 들어가더라고. 아까 되게 나름 센 애들이었는데 안 됐었어. 얘는 더 안 되겠지. 자, 다음 덱은 불덱 넘어가고 세외덱 쌀은 충분하고요. 여섯 덱이 안 될 수도 있고. 아, 얘네를 뺄 걸 그랬나? 5덱을 넣을 걸 그랬나? 20 얘네는 빨리 지나가야겠다. 마지막 아, 아까 그 육손 얘네를 쓸 걸 그랬나? 얘네가 20 되기 전에 27, 26? 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모바일로 할 때는 들어가고 나오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다섯 되기 됐거든요. 만약에 20대 후반. 아,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불등 못 쓰나? 안 되는데. 아, 육소주로 쓰고 싶은데. 이거 마지막 덱을 육소주로 써야 되나, 이러면? 아이고야. 아이고 난. 빨리 때려. 나 스킬 안 쓸 거야. 빨리 40만만 채우고 가자. 얼른 때려줘. 날 때려줘. 더 세게 때려줘. 아, 그럼 죽잖아. 아, 동천은 혼자 2만 딜을 원수랑 같이 2만 때릴 수 있니? 동천아. 그렇지. 에, 뚝딱뚝딱 하면 2만은 되겠다. 됐다. 빨리 보내. 24%, 3%, 6%. 빨리 보내고. 되겠어. 잘하면 될 것 같아. 빨리 나가. 빨리. 믹스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갑니다. 소화가 육성, 이제 막 갓 육성을 찍었어요. 받자마자 육성까지 만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힘들겠어. 이거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육손이랑 소화를 쓸 땐 자동 전투를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어떻게 되니? 이거 스킬, 이거 소화 스킬도 한번 안 읽어봤네? 넌 언제 하냐? 아, 그 공속 증가만? 공속 증가만 하자. 너는 다른 건 안 쓰고 공속 증가만 쓸게. 얘는 스킬 쓰고 실명 건으로주는 거잖아? 모르겠는데? 어휴, 뭐야, 휘도 차네? 좋은데? 소화만 써볼까? 괜찮은데? 잠깐만, 내가 지금 스킬 쓸 때가 아니야. 아니야, 스킬 쓸 때가 아니야. 잠깐, 멈춰. 잠깐, 지금 신나가지고. 아니야. 야, 잠깐만. 야, 10%? 안 되는데? 잠깐만, 나 이거. 안 돼. 스킬 쓰지 마. 그만해. 아, 30초만. 안 되는데? 아니야. 지금, 야, 이제 소화를. 야, 소화 괜찮네. 알았어. 소화 괜찮은 거 알겠으니까. 자, 뭐야. 오글덱 못 들어가겠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빼야 되냐? 7, 6. 야, 빼야 되겠다. 빼. 야, 내 빼야 돼. 아, 뒤가게 안 돼. 망했다.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너네를 돌린다. 아, 벌써 황금색 됐어. 아, 망했어요. 사삼 안돼. 소화 죽었어. 계속 살릴걸.
아, 안 됐어. 제 자동차, 이씨. 소화 구경하다가 이탄이 놓쳤어. 세외댁을 넣지 말걸 그랬나봐. 아이씨, 오늘 극독이라서 불택 돌렸어야 됐는데. 망했어. 오블택 돌렸어야 되는데. 소아, 소아, 난 왜 그랬어? 아, 내가 소아 스킬을 미리 봤었어야 되는데. 스킬도 안 찍었어. 아, 어쩐지. 어쩐지 얘가 이거 말고도 뭔가가 빨리 도는 게 있었는데 안 쓴다 했어. 이거 스킬도 안 쓰고 들어갔네. 이런. 제가 다음에는 이제 믹스를 못쓸 때는 제가 이제 세외덱을 빼고, 아니다. 아, 세외덱을 넣을까? 세외랑 이 총나라를 합해 가지고 덱을 하나 만들어서, 아니야. 세외랑 총을 합칠까? 세외 덱. 아무튼 여기 동천왕을 필두로 한 세외에다가 좀 높은 애들 짜가지고 덱을 하나로 합치고 위나라를 뺄까? 누가 제일 낮았지, 딜이? 니네가 제일 낮았던 것 같은데. 얘네를 좀 만져서 덱을 다섯 개로 압축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얘네는 둘 붙여놓고. 아, 공속 고지네. 오나라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얘네 둘을 뭐 합치든지 해가지고 덱을 다섯 개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아, 네, 소화를 한번 넣어보려다가, 한번 보고 싶어서 써보려다가 망해버렸네. 얘네를 넣지 말았어야 했어. 아, 동천왕도 안 쓰기 아깝고, 결국은 이렇게. 아, 님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섯 개 정도를 합의로 봅시다. 여섯 개는 좀 욕심이었던 걸로. 그리고 이제 믹스가 없어지면, 네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덱, 다섯 덱, 최대 다섯 덱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아, 믹스야 행복했다. 아, 극독인데. 아, 축복이나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 묵법은 제가 아까 해서 없고요. 조금만 돌리고 방종할게요. 그래. 와, 곽상석 100개 축하드립니다. 댕팡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속 3호만 나오겠네요. 프라세드님 화타 축하드립니다. 아, 나 뭐야. 진짜 3번 5만이야. 3호만이라니. 이건 제가 방종하고 가겠습니다. 아,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제바비브 해서 극독인데 오블릭은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유튜브, 뭐야 얘는 왜 머리가 달라. 유튜브에서 소통방송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주제는 크게 없고요. 유튜브 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로 정기 컨텐츠, 수요일 오전 컨텐츠를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거라서 뭐 이런저런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전 내일 오전 뵙겠습니다. 제발.